try to find the reason for the way you made my mind if I the clearness in my vision when I clearly could not look away. 얼마 후에 제가 결혼식이 있어서 턱시도를 입어봤는데 옷이 날개라고 입는 순간 멋있어진 느낌이 확 느껴지더라고요. 턱시도 말고도 그런 옷들이 있죠. 입는 것만으로도 깔끔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옷들 말이죠. 대표적인 그런 아이템이 저는 코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무조건 뭐 싱글이나 더블 코트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그걸 넘어서 무조건 있어야 되는 그런 코트. 오늘은 그 코트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이제는 무조건 하나 정도 있으면 좋은 게 발막한 코트죠. 뭐 스타일링 범위가 넓기도 하고 은근 컬러 종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의 선택지가 되게 넓은 코트니까요. 오늘은 제가 자주 이용하는 브랜드 밀로의 발막한 코트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우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코트는 혼방률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우선 이 제품은 울 80%, 폴리에스테르 20%로 구성된 제품으로 혼방률 자체는 되게 안정적인 그런 제품이에요. 특히 20만원 넘어가는 그런 코트라면 최소 울 80%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코트를 구매하실 때 가격과 이런 혼방도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울이라는 소재가 좀 포근하고 따뜻한 그런 느낌이 있긴 하지만 많이 함유되게 됐을 때는 좀 까끌한 그런 느낌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이건 울 소재임에도 불구하고 터치했을 때 분명히 부드러운 느낌이 강한 그런 제품이었어요. 이런 팔 부분이나 이런 부분도 이렇게 만졌을 때 되게 부드럽네 이런 느낌이 분명히 들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고급스럽네 라는 생각이 확실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인 단추도 그렇고 이런 소매 단추 같은 경우에도 소프를 처리해준 만큼 소재 하나하나에 좀 고급스럽게 마감을 했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디테일도 되게 마음에 들었습니다. 솔직히 그 외에는 뭐 디자인적으로 화려한 그런 제품은 아니에요. 컬러 자체도 네이비 컬러여서 접근성 높은 그런 컬러감을 가지고 있고요. 넥라인도 우리가 발막 하면 떠오르는 그런 넥라인으로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활동성을 올려주기 위해서 코트 뒷부분에 이렇게 트임을 만들어줘서 활동적인 부분에서도 분명히 큰 강점 있고요. 이렇게 지금 단추가 있지만 단추를 잠궜을 때 단추가 보이지 않게끔 히든 느낌으로 잘 마무리를 해주었습니다. 그만큼 뭐 개성이 있는 그런 디자인은 아니지만 호불호가 없는 그런 깔끔한 제품인 거죠. 롱코트인 만큼 여러분들이 사이즈 정말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제가 175이고 이 제품 라지 사이즈 기준으로 기장이 총 111cm인 제품이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기장감 자체가 그렇게 부담스러운 그런 기장감이 아니에요. 코트 기장감이 약간 정강이 약간 위쪽에 지금 떨어지는 그런 제품이거든요. 또 제품 무게감은 그렇게 무겁지 않고 준수한 무게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착용했을 때도 여러분들이 크게 불편함이 없으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밑단 옷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자로 툭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약간 A자 느낌으로 좀 퍼지는 느낌으로 지금 핏이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라인 자체가 여유감 있는 그런 분위기도 있고 핏적으로도 예쁘게 떨어져서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니트와 더비를 매칭해서 입어도 예쁘게 입긴 좋지만 후드라 매칭을 해도 꾸안꾸 분위기로 쉽게 조일 수 있는 만큼 활용적인 측면에서도 분명히 괜찮은 코트예요. 제가 항상 코트 컨텐츠를 이야기할 때 코트는 가격대가 있기 때문에 믿을 수 있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해야 된다고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밀로라는 브랜드가 제 컨텐츠 꾸준히 나오는 이유는 품질적으로 제가 아주 만족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리고 쿠폰도 먹이고 사전 적립금까지 먹이게 되면 20만원대 초반에 이 코트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꽤 괜찮은 가격대로 구매할 수 있는 코트라는 생각이 들어서 첫 번째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네, 두 번째로 소개할 코트는 틀형의 로브 코트입니다. 로브 코트가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더블 코트에 이런 끈 하나가 추가가 되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게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코트예요.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해서 쉽게 툭 풀어놓고 편하게 입어도 되게 좋고요. 난 좀 포인트를 주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더블 코트 딱 겹쳐주고 무신결에 딱 싹싹 해서 딱 한번 탁 묶어주시면 또 이런 느낌으로 쉽게 포인트를 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리고 난 이런 게 불편해하면 싹 끈을 빼서 그냥 일반 더블 코트로도 활용할 수 있는 만큼 코트 하나로 다양한 느낌을 낼 수 있는 것이 이 코트의 큰 강점입니다. 이 제품은 숄카라로 해서 디자인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라인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코트지만 편안한 느낌이 들게끔 만들어준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장도 앞에 제품과 3cm 긴 115cm이긴 하지만 꼭 그렇게 기장감이 길다라는 느낌은 없어요. 거의 중간에 라인이 좀 떨어지고 있는 그런 기장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제가 코트를 다양하게 입어보니까 저랑 뭐 스펙이 비슷하신 분들은
총 기장감의 마지노선이 118에서 119이거든요. 그걸 넘어가니까 좀 기장감 길다라는 느낌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들 좀 잘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 이 제품이 편한 느낌인 건 좋은데 이렇게 묶었을 때 자체 샤워 가운처럼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제품 자체는 아까 앞에 코트와 다르게 일자로 쭉 떨어지는 그런 라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런 라인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은 뭐 좀 편한 느낌의 팬츠보다는 슬랙스랑 매칭했을 때 큰 실패 없이 입을 수 있는 그런 코트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좀 깔끔한 느낌의 코디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입었을 때 더 매력적인 그런 코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코트도 올 80% 폴리에스테르 20%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이고 제품 가격은 봤을 때는 진짜 적극성이 꽤 괜찮은 그런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우선 제품을 이렇게 만져봤을 때는 울퉁의 거친 느낌이 조금 느껴지긴 해요. 무게감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제품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 코트가 쿠폰을 먹여서 12만원대 구입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가격이나 디자인적인 측면에서 꽤 균형 잡힌 제품이다 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슬랙스랑 모크넥이랑 매칭을 하면 깔끔한 분위기로 연출이 가능하더라고요. 좀 여유로운 분위기를 주고 싶다면 슬랙스 핏만 좀 변경을 해줘도 다른 분위기를 줄 수 있으니까 좀 최대한 깔끔한 느낌을 살려주면서 입는 걸 추천드립니다. 코트 하나로 해서 더블 코트 느낌 내고 또 로브 코트 분위기도 쉽게 내줄 수 있는 그런 코트이고 코트치곤 정말로 가격이 괜찮기 때문에 새로운 분위기를 도전해보고 싶은 그런 분들이라면 정말 좋은 선택지의 코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긴 하지만 코트 중에서 가장 캐주얼한 느낌이 드는 코트죠. 바로 밀러의 더플 코트입니다. 더플 코트는 입는 것만으로도 좀 캐주얼하고요. 귀여운 분위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코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중고등학생일 때는 뭔가 학교에 갈 때만 입는 그런 코트의 대명사였다면 이젠 데일리로 하나 정도는 들고 있으면 좋은 그런 코트가 되어버린 거죠. 뭐 같은 브랜드 제품이긴 하지만 디자인 때문에 확 다른 느낌이 느껴지시죠. 우선 이 코트가 전체적으로 포인트 요소가 정말로 많습니다. 우선 이렇게 뒷부분에 후드가 달려있기 때문에 부분을 착용하는 것만으로 영한 그런 분위기를 주고 있고요. 우선 단추도 이렇게 있는데 발막한 코트처럼 이렇게 딱 잠갔을 때 깔끔하게 한번 처리를 해줬고요. 그 위에 토글과 우드 로퍼를 한 번 더 처리를 해준 만큼 더풀 코트 특유의 느낌을 살려주면서도 두 겹으로 잠글 수 있게 해준 만큼 보온적인 측면에서 꽤 괜찮은 코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상판에 보시면 이렇게 한 겹 더 면이 붙어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제품을 더 입체감 있게 만들어줘서 개인적으로 더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제품도 올 80% 폴리에스테르 20%로 구성이 되어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앞에서 이야기한 발막한 코트처럼 터치감 자체가 진짜 부드러운 느낌이 강해요. 겉면 자체에서도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라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느껴지는 그런 제품이에요. 이 제품도 라지 사이즈 착용을 하고 있고 총 기장감이 115cm이거든요. 부담스럽지 않게 활용해볼 수 있는 그런 코트 기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깨 라인이 앞에 제품들에 비해서 좀 더 루즈하게 빠져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핏적으로 코트 특유의 분위기를 잘 살려줬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이 코트 무게감은 앞에서 소개한 발막한 코트보다 좀 더 무게감이 그렇게 느껴지고요. 이렇게 오픈해서 입는 것도 되게 예쁜 코트이지만 이렇게 상의 두 개 정도만 잠가주고 오픈해서 입어주면 좀 더 핏적으로 스타일리시한 무드를 낼 수 있는 만큼 이런 디테일을 활용해서 좀 핏을 연출하는 것도 여러분의 스타일링에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개인적으로 더플 코트는 와이드한 팬츠랑 매칭했을 때 더 이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렇게 와이드한 슬랙스랑 매칭을 해서 여유로운 분위기로 연출해도 좋고요. 이렇게 후드와 편안한 팬츠랑 매칭을 해서 입으면 캐주얼한 느낌을 더 잘 살릴 수 있으니까 이런 분위기로 매칭을 꼭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플 코트가 좀 클래식하고 영한 느낌을 동시에 가지고 있으면서 과거의 향수를 또 일으켜줄 수 있는 그런 코트라는 생각이 있어요. 특히 저랑 비슷한 연령대이신 분들은 또 그때 향수를 느끼면서 스타일리시한 부분도 같이 살려준다면 더 옷을 예쁘게 입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싱글이나 더블 코트가 없는 분들은 그 두 개의 코트를 먼저 구매하는 게 전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기본적인 코트가 다 있다면 뭐 발막한 코트 그리고 취향에 따라서 로브 코트, 더플 코트를 구매하시면 여러분들이 더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진짜로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더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패션 유튜버 식스였습니다. 빠이.